요거를 이만하게 있었는데 떼가지고 팔아먹고 팔아가지고 이걸 해놨다고 저한테 안 내려줬어요. 쟁이 대통령 거 이거 쇠도 이게 놔두는 게 배가 아파가지고요. 이렇게 보면 저렇게 구멍이 뚝 뚫는 데가 많아요. 이렇게 다 두드려 깬 거예요. 이거 국민들이 돈 내 산 거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대통령 저게요. 이게 다 깨졌었어요. 저 안에 들어갔어요. 사람이 들어가서 저기 다 두드려 깬 거예요. 그래갖고 시민들이 뭐라고 해서 지금 해놓긴 해놨는데요. 그 전에 박정희, 제 처음에 왔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 태극기가요, 진짜 이렇게, 꾸려지진 않았어요. 박정희 대통령, 이게 내 머리 탁 터져가지고 기가 쫙 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 현충원 직원들이 들어가서 여기서 뭐를 빼가려고 수십 번을 들락날락 한 거예요. 여기 표시가 다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박정희 대통령 묘지 안에 뭐를 훔치러 들어가려고 저거 보세요. 수십 번을 얘들이 뺐다 붙였다 한 건데 현충원이 돈을 받고 살잖아요. 국민의 혈세를 받으면서 이거를 보존을 못한 거예요. 이번에도 이거 다 뜯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유리 다 두드려 깬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훔쳐갈 게 없었는지 유리를 두드려 깼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안에 박살이 다 났었어요. 그래갖고 하고 지금 이 장석이 용접을 해놓은 거예요. 뭐 빼게 했는데도 뭐 장석 저까지 거 뭐 되겠습니까? 근데 보통 일에 나가 보면 장석이 굉장히 튼튼한 걸 하거든요. 그런데 현충원만 저렇게 힘없이 저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 현충원에서 여기 안에를 볕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젊은이들이 크면은 이 애기들이 크면은 20년 후에 30년 후에 가면 이 역사를 좀 보여주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았다 하는 역사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태산이 무너진 듯 강물이 갈라진 듯 이 충격 이 비통 어디다 비길이까.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서거 소식이 전해진 그날부터 국장 전날까지 청와대를 비롯한 전국의 분향소에서는 1,700여만 명의 국민들이 분향해서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1979년 11월 3일 구일장으로 모신 가운데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국장이 엄수돼 먼저 청와대에서 8인식을 가졌습니다. 태극기로 덮인 고인의 유해를 모신 영구차는 양쪽 유리로 환히 보이게 했으며 16년 정들었던 청와대를 떠나 영결식장으로 향하는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유해를 유족과 고인을 측근에서 모시던 청와대 직원들이 눈물로써 길목을 메우고 청와대에서 중앙청으로 가는 삼청동 거리에는 남녀노소 수많은 시민들이 통곡으로 전송했습니다. 중앙청 광장에 마련된 영결식장. 이어서 상주 지만생도와 그녀 근영 두 영예 등 3남매 헌화와 분향이 있었고 유족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유해를 모신 영구차는 3군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100명의 3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봉송으로 영결식장을 떠났습니다. 광화문 문로를 비껴 지나 세종로 네 거리를 향하는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 이날 고인이 가시는 서울 거리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백만의 시민들이 연두를 메우고 결의와 함께 나라 발전에 헌신하신 대통령의 가시는 길을 눈물로써 메우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탓하기보다는
스스로 촛불을 밝혀들자고 어두운 역사의 고난 속을 헤매던 우리 민족사에 지혜와 용기의 등불을 남겨주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 태산이 무너진 듯 강물이 갈라진 듯 이 충격, 이 비통 어디다 비길이까. 이 가을 어인 광풍 낙엽지듯 가시어도 가지마다 황금 열매 주렁주렁 열렸소이다. 5000년 이결에 찌든 가난 몰아내고 조상의 을과 전통 찾아서 되살리고 세계의 한국으로 큰 발자국 내디뎠기 민족의 영도자 외다 역사의 중흥주 외다. 자유와 평화 통일 그게 임의 이상과 소원. 착한 국민들 하시고 억센 나라 만들다가 십자가 지신 오늘 붉은 피 흘리셔도 피해가 헛되지 않아 보람 더욱 찾으리라. 60년 한평생 국민의 동반자였고 오직 한 길 나라 사랑 그 길에 몸바치니여 굳센 의지 끈질긴 실천 그 누구도 못 지울 업적 민족사의 금자탑이라 두고두고 울어버리다. 우리는 이 아픔, 이 슬픔 딛고 일어서서 끼치신 뜻을 이어 어김없이 가오리다. 몸 부디 편히 쉬시고 이 나라 수호신 되어 못다 한 일 이루도록 큰 힘 되어주소서. 80년대 영광된 조국의 건설을 위해 전진하는 우리에게는 강인한 민족의 의지가 필요하며 피와 땀이 필요하고 총파와 단결, 중단 없는 전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시던 그 말씀 온 결에게 귀감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셨던 조국에와 숱하게 남기신 업적들, 우리가 오늘의 성장을 이룩하여 한국 국민이라는 긍지와 자존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었던 것도 오로지 님의 영도력의 소산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결애와 함께 방방곡곡을 누비시던 그 발걸음 이제 어디로 돌리신단 말입니까? 수많은 애도인파는 슬픔을 억누르지 못해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영구 행렬 뒤를 따르며 헤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서울역에서부터 차량 행렬로 달린 영구차가 한강 다리를 건너 국립묘지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빈곤과 부정부패와 공산주의 이 세 가지는 우리의 3대 공적이라며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에 새벽잠까지 설치시던 당신께서는 조국의 평화통일이 소망이셨는데 이제 통곡하는 결례를 남겨놓고 어디로 가십니까? 당신께서 영원히 잠드실 국립묘지, 5년 전에 먼저 오신 영부인 묘소 바로 옆에 마련된 유택 앞에서 안장식이 거행됐습니다. 나라와 결에 위한 62회 생애를 마감하고 이제는 역사 속으로 묻히신 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 결의 마음은 더없이 허허롭지만 우리 역사와 우리 가슴에 남기신 님의 자취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빛으로 살아있을 것입니다. 고이 잠드소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